그런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수출은 한 5% 올해는 오히려 수출이 저희가 전망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40% 이상 한국에서도 외국으로 나가는 이런 크로스보더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시다시피 고객을 중심에 두고 누구든지 내가 여기 앉아서 내가 제조사든 내가 때로는 뭐 브랜드를 판매하는 브랜드 오너든 아니면 그냥 무역업자라도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각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판매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 이커머스의 어떤 유통의 혁명이죠. 이 혁명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커스터머에 대한 이 이커머스 트렌드가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기존에는 뭐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로 수출을 하거나 그 나라에 어떤 고객들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수출을 통해서 아니면 그 나라의 지사에서 물건을 판매해서 알 수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뭐 큰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사를 가진 회사들 정도만이 그날의 소비자들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중소기업들 이분 제가 볼 때 가정에서 물건을 파시는 셀러분들에도 외국 사람들이 직접 물건을 팔 수가 있는 환경 자체로 바뀌었고요. 단순히 주문하고 거래만 일어나다가 정확히 그 고객의 니즈가 누구지? 그 고객의 니즈가 뭐지? 그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파악할 수가 있고 아마존에 한 분 있지도 않은데 저분들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마존의 뭐 대표라고 부르고 아마존의 직원이라고 부르냐 뭐 이렇게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제품을 서치하고 기본적으로 그냥 어디서 뭐 제품을 살까 아니면 정보를 얻을까 해도 아마존을 활용을 하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이커머스를 다 모아보면 아마존에서 서치해서 아마존을 사는 사람이 거의 뭐 절반 40% 가량 되고 구글에 가서 아마존에서 사는 사람이 한 28% 그러면 미국 내에서 서치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70%, 10명 중 7명은 아마존 통해서 물건을 사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있는 곳에는 아마존만 플레이를 해도 대부분의 이커머스를 여러분들이 타겟할 수 있고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뭐 단순 미국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커머스 국가에 단연코 트래픽 숫자를 놓고 보면 전부 아마존이 이제 이커머스 사이트에서는 트래픽이 1등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요즘에 또 이렇게 뭐, 해외 직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존.com이 각 나라에서 두 번째이거나, 아니면 순위 안에 드는 것을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미국에서만 뿐만 아니라, 아마존이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 아까 18개국 정도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1위의 쇼핑 사이트로 이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커머스 이용하는 방향이 다른 밀레니얼 세대와 소위 G제너레이션 84년 이후 지금 이제 20대 또는 3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고객이에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보면 당연히 84년 이후 태생한 저 밀레니얼 세대와 G제너레이션 세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무엇이?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전혀 배리어가 없는 거예요. 누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가장 많이 하나요? 고객 관점에서 중국이 일단 가장 많아서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이 가장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활발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유럽이고 그 다음이 북미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시장은 사실 한국과 일본은 저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뜯어보면 저기 조그맣게 존재하는데 국내의 고객들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통해서 물건을 해외로부터 소위 지불을 해오는 규모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중국 고객들이 또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고객들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게 거의 메이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물량은 식품입니다. 식품. 먹는 걸 제일 많이 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패션, 옷을 제일 많이 삽니다. 일본 사람들은 도서, 음반, 게임 뭐 이런 사람들은 저는 약간 좀 소위 덕후의 기질이 있잖아요. 저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 근데 중국 사람들은 식품을 가장 많이 직구를 통해서 살까요? 여전히 국내 제품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패션을 가장 많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통해서 살까요? 가격 때문입니다. 가격 때문 사실상. 그리고 해외에 많은 브랜드들이 국내 진출하지 않은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라는 걸 보면 아마존이 현재 마켓쉐어가 거의 한 20%에 가깝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국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쫙 깔려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굉장히 영세한 형태의 기업들이 깔려있습니다. 규모는 크지만 압도적인, 그래서 전체 시장을 확 다 장악한 사업자는 등장하지 않은 사업 모델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라는 걸 보면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로컬라이제이션의 니즈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고객의 어떤 구매 패턴과 구매 니즈와 그 다음에 상품을 찾아보면 그런 어떤 패턴도 다 다릅니다. 자, 두 번째는 물류와 배송은 사실은 공급업체에서부터 수출지 있고 수입지 있고 다시 인랜드를 거쳐서 고객 집 앞에까지 배달이 되려면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다음 세 번째는 통관 이슈가 있습니다. 수입 위배에 거쳐서 굉장히 번거롭고 그 다음에 여전히 관료주의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영역이에요. 그럼 브랜드가 뭘까?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들이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 생각을 하죠. 브랜드라고 했을 때 로고를 생각하고 실제 프로덕트 그 상품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 고객들한테는 이런 대표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도 이제 브랜드라고 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프로퍼티브한 이런 캠페인들도 여러분들의 브랜드 빌딩하는 데 머릿속에 많이 남는 경우가 있죠. 근데 브랜드 빌딩이라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한다면, 거기서 브랜드를 한마디로 한다면 브랜드는 오신 바와 같이 그 상품이 되고 서비스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또는 그 기업의 어떤 조직, 사람을 만나가 되는 거네. 그 회사, 그 브랜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임프레션, 그 인상들, 느끼는 감정들을 모두 총합산한 거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당신의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그 방에 있지 않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의 브랜드다. 그러니까 그런 임프레션의 모든 총합이기 때문에 브랜드 빌딩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장기 사업 계획 하에 명확한 브랜드 전략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가장 가운데 있는 저 브랜드 전략 근간으로서 명확한 사업 계획, 그 다음 철저한 전략을 근간으로서 외부에는 차별화되고 되게 일관성된 무엇보다도 고객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제공을 해줬을 때 이런 전체적인 브랜드에 대한 빌딩이 되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나면 예를 들어 상품이라든지 또는 뭐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라도 불만이 생기거나 고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줬을 때는 전체적인 브랜드에 대한 이 빌딩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아마존이라는 하나의 유통 채널 브랜드를 통해서 브랜딩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 압도적이죠. 이 아마존이 갖고 있는 브랜드 자산 자체가 전 세계에서 시장 지배력이 엄청나요. 다행인 것은 그 브랜드가 유통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업들에서 이 아마존이라는 브랜드 자산의 효과를 레버리지 시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마존의 자체 콘텐츠 중에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빌딩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보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실제 중소기업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엄청난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브랜드를 빌딩할 수가 있는데 아마존을 통한다면 인지도, 베드스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딜을 제공을 해줘요.